자,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뭐 4에서의 함수값이 눈에 많이 띄네요. 그죠? 4에서의 함수값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지금 등장을 하고, 4의 함수값에 따라서 1, 2, 3이나 5, 6, 7, 8의 함수값의 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 같아. 자, 치역이 될수 있는 후보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죠. 그럼 얘는 이제 적어도 3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럼 F4는 이제 1, 2는 불가능하고, 그죠? 얘가 이제 3 이상의 수니까 또3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F4가 3이 되는 케이스, 자 F4가 4가 되는 케이스, F4가 5가 되는 케이스로 나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F4가 3이 되는 첫 번째 케이스는 1과 2와 3에서의 함수값의 합이 4가 돼야 되고, and 5와 6과 7과 8의 함수값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이제 6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제 가능한 숫자들이 1, 2, 3, 4, 5라고 하는 이제 중복조합을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 사실은 이건 노가다로 2, 1, 1이냐, 1, 2, 1이냐, 1, 1, 2냐 세 가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세 자연수를 더해서 4가 되니까 아 이거는 3H1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개의 숫자를 더해서 6이 되는 방법인데 얘들이 자연수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4H2를 그냥 해도 되느냐? 근데 여사건이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 6이 된다면, 왜냐면 이제 함수값이 지금 최대가 5인데 상한을 넘는 여사건이 되는 경우 케이스 보면 최소 6이 돼야 되는데, 6이 되면 나머지 자연수의 합으로 6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4H2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연수 4개를 더해서 6이 되는 중복 경우에서, 그럼 3H7은 경우의 수가 얼마죠? 3H7은 야 F4가 3인데 그지? 이게 3인데 왜 여기 4라 썼을까요? 3이죠 3.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죠. 1, 2,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자 오른쪽은 이제 제로 썼으니까 4H2만 첫 번째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럼 4H2면은 2 더하면 6에 빼면 5, OC, 5, 4H2 반쪽이니까 10가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0가지가 정답이 되더라.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의 합이 4가 되고, 자, 5에서의 함수값, 6에서의 함수값, 7에서의 함수값, 8에서의 함수값의 합이 8이 되는 케이스도 봐야 되는데, 그럼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3H1 자연수 3개 더해서 4가 되니까, 자, 8이 되는 것도 일단 뭐 여사건이 생길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5를 넘는, 그러니까 누군가 6이 되면 다른 게다 자연수가 되더라도 합이 8이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한을 위배하는 여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4개를 더해서 8이 되더라, 빠지니까 4H4를 계산해주면 되고, 그럼 3H7의 경우는 3가지. 4H4는 이제 7C4, 7C3, 765를 그러니까 35가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10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에서의 함수값하고 2에서의 함수값하고 3에서의 함수값이 합이 5고, 그 다음에 5에서의 함수값, 6에서의 함수값, 7에서의 함수값, 8에서의 함수값의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를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럼 이건 이제 또 3H2겠죠? 응? 3H2. 이게 이제 문제가 별로 되지 않은데, 그럼 3H2 같은 경우는 뭐 5, 4, 4C, 6가지 케이스가 되겠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4H6을 그냥 하려고 했더니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 5까지만 가능하겠는데, 6, 1, 1, 2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 6이 돼서 오버될 수도 있고 7이 돼서 오버될 수도 있거든. 그럼 그 경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건을 방금 했던 것처럼 6, 1, 1, 2가처럼 이렇게 6건이 되는 케이스를 나열하는 방법이라면, 뭐 누군가 6을 오버한다, 그럼 누가 6이 될 것이냐, 그럼 누가 2가 될 것이냐, 12가지 케이스에 자, 7, 1, 1, 1로 오버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럼 이걸 나열하는 경우수 4가지를 더해서, 아, 16가지 경우의 수가, 내가 오늘은 6건의 경우의 수구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세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6, 1, 1, 2의 조합이 12가지. 7, 1, 1, 1의 조합이 이게 4가지. 그래서 16가지 경우의 수를 6건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4개 중에 누군가 이제 오버를 해야죠. 5까지만 가능한데, 누군가 오버하겠다. 그럼 누가 오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4가지. 누가 오버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F가 오버한다라고 하면 F5에게 이미 5를 줘버리고, 그러니까 네 사람의 합이 10개인데 얘한테 5개를 줘버려서, 그러면 이제 5가 추가로 받는 함수값의 개수를 대문자 F로 하면 F5 더하기 F6 더하기 F7 더하기 F8. 내가 5개를 줬으니까 얘는 이제 5가 넘게 되고, 그럼 자연수 4개를 더해서 5가 되니까 4H7.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오버할 것이냐?
그래서 오버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받는 개수,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16개를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일단 6 곱하기 4의 축은 일단 10, 9시 3이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4에다가 3이니까 84가지 에서 16가지 제거하자. 그러면 68가지인가요? 맞나? 그럼 68가지에 6을 곱하니까 360에 6, 8은 48 더하니까 408가지, 408가지, 105가지, 10가지, 그럼 115가지를 더해서 523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29번 문제 의도였던 것 같아요.